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주세요. 다이어트 할 때 아침을 꼭 먹으라고 하는데요. 진짜 아침을 먹어야 살이 잘 빠질까요? 자, 결정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약간 고민이 있긴 하지만 네.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철칙이 무조건 아침을 잘 먹었습니다. 그 대신 저녁을 조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상 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네. 이거는 질문 자체가 일단은 말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아침을 먹어야 살이 빠질까요? 안 먹으면 먹어야 빠지죠. 그렇죠. 안 먹으면 빠지죠. 먹으면 찌죠. 아니 근데 네. 아침에 이 두뇌도 깨워야 되고 여러 가지 신진대사를 위해서 아침 먹는 게 네.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 저희 의견은 이렇습니다. 정답은 X.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어요. 전체 칼로리가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홍재민 씨처럼 아침을 먹음으로써 점심 저녁량이 줄어들 수 있게끔 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실제로 진료하면서 느끼는 건 안 먹던 분들이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아침을 먹고 빠지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상당수는 생활 패턴이 망가지면서 아예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사를 위해서는 끼니 때를 맞춰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생활 패턴을 바꿔가면서 아침을 먹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시작할 수 있다는 틀린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주시죠.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인데 살 빼려면 꼭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거죠? 아유, 질문이네. 자, 하나, 둘, 셋. 어? 아, 왜 주리씨 왜 헛웃음을 치세요? 아, 제가 네.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약 4개월이 됐습니다. 네. 아, 저하고 이제 같이 다이어트를 한 반대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4개월이 됐고요. 저하고 같이 한 친구는 식이요법을 전혀 하지 않고 운동만 4개월 한 친구가 있습니다. 네. 저는 약 11kg 정도가 빠졌고요. 그 친구는 몇 킬로가 쪘습니다.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살을 빼려면 식이요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임상실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 준희 씨가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살을 빼는 거를 계속 유지하려면 운동을 해서 내 몸에 근육을 만들어놔야 네. 요요가 오지 않습니다. 교수님, 정답은요? 네, 네 정답은 X. X입니다. 맞습니다. X. 원칙적으로는 식단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동이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네. 근데 비만인 환자분들께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뭔가를 노력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너무 운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식단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시고요. 운동은 만약 운동할 시간이 없으시다면 또는 이미 비만하고 몸이 힘들어서 운동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되신다면 활동부터 일단 늘려나가시는 것을 더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